카본 럭키 펀치 럭키와 펀치로 분리 변신. 우리들은 파괴왕 헐크 형제. 오늘은 저기 보이는 저 소방서랑 경찰 본부를 한번 부서뜨려 볼까?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군. 난 부서뜨리는 건 뭐든지 자신 있지. 자, 그럼 헐크 자동차에 박치기를 받아라. 으아, 너네들 뭐냐 크롱? 왜 갑자기 소방서에다가 박치기를 하냐 크롱? 우와, 얘네들 아무래도 여길 부서뜨릴 건가 봐. 비상사태, 비상사태, 누가 좀 와서 도와줘. 나는 착한 친구들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헬로카봇 럭키펀치. 저기 저 녀석들이 착한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군. 이 녀석들 당장 멈춰라. 으은, 뭐야 너는. 지금 우리는 매우 매우 중요한 부수기 놀이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군. 그렇다면 나도 너희들과 부수기 놀이를 좀 해야겠는걸? 으이, 이 녀석 뭐가 이렇게 힘이 센 거야? 으아! 안 되겠다. 이봐, 이 요기. 우리 공룡 모드로 변신해서 이 녀석을 무찌르자. 좋았어. 공룡으로 변신해서 단숨에 저 녀석을 끝장내버리자고. 으아, 공룡으로 변신한 이상 넌 이제 도망갈 수 없다. 어떡해. 저 악당 녀석들이 갑자기 괴물 공룡으로 변신했어. 흐흐흐, 나도 그럼 변신해서 같이 공격을 해주지. 이 녀석, 넌 이제 우리한테 완전히 걸려들었다. 이런, 이 자동차 모드로는 더 이상 상대할 수 없겠어. 좋아, 그렇다면 나도 두 대로 변신을 해주지. 헬로카본 럭키 펀치, 럭키와 펀치로 분리 변신. 우리는 최강의 도깨비 카본 럭키와 펀치이다. 우리를 불러낸 이상 너희들은 오늘 엄청나게 혼이 많이 날 거라고. 자, 그럼 먼저 이 펀치님이 너희들과 한번 놀아줘 볼까? 자, 이것이 바로 펀치님의 펀치 맛이다. 허, 참, 이런, 한 방에 나가 떨어지다니. 내가 너무 쎘나? 하하, 이번엔 이 럭키님의 발차기를 보여주지. 이런, 너도 한 방에 나가떨어지다니. 이거 너무 허약한데? 우와, 럭키랑 펀치 둘 다 엄청 강력하다. 정말 멋있어. 에이, 안 되겠다. 최후의 무기 합체 공격을 해야겠어. 좋아, 초거대 공룡으로 합체해서 저 녀석을 납작하게 밟아주자고. 띠리띠리 용용이 공룡 변신 합체. 나는 띠리띠리와 용용이가 합체한 분노의 공룡 불불이. 너를 납작하게 밟아주겠다. 저 녀석들 합체까지 할 줄이야. 으하하하하하, 내가 변신한 이상 너희들은 이제 내 간식거리도 안 된다고. 이 녀석 좋아하긴 이르다.
여기 나 럭키가 남아있다고! 받아라! 럭키 펀치! 으하하하하! 간지럽구나, 간지러워! 흐흐흐! 헬로 카봇도 뭐 별거 아니구나! 어떡해! 럭키랑 펀치가 둘 다 쓰러져 버렸어! 럭키! 그럼 우리도 이제 슬슬 합체를 해볼까? 좋았어! 이렇게 된 이상 합체를 하는 수밖에 없겠군! 럭키! 펀치! 최강 도깨비 모드로 합체! 럭키 펀치 합체 완료! 이 녀석 평화로운 곳에서 행패를 부리다니 이 럭키 펀치가 널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헤헤헤 이 분노의 공룡 불부리님은 헬로 카봇이라고 봐주지 않는다구! 받아라! 분노의 깨물기 공격이다! 그런 공격줌은 럭키펀치한테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친구! 그럼 이번엔 내가 한번 공격해볼까? 받아라! 럭키펀치의 날라차기! 이봐 이봐!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럭키펀치 미사일 준비! 널 저 멀리 달나라까지 날려보내주겠다! 럭키펀치 달나라 미사일 발사! 우와 대단해! 럭키펀치가 공룡들을 전부 해치웠어! 고마워요 럭키펀치! 덕분에 공룡들이 전부 사라졌어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우릴 불러달라고 친구들! 우린 어디든 나타나는 도깨비 로봇 럭키펀치니까 말이지! 안녕! 화산바위로 가는 길이 공룡 군단들한테 전부 막혀버렸어. 걱정 마라 친구들, 여기 공룡들의 괴롭힘을 막아줄 애니멀포스 친구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말이지. 어떤 종류의 공룡이 나타나도 애니멀포스만 있으면 문제없다고. 그래 걱정 마, 여섯 가지 무장 큐브 친구들이 너희를 도와줄 거야. 뭐라고요? 여섯 가지 무장 큐브라고요? 저건 못 보던 큐브들인데? 원래 애니멀포스 큐브보다 약간 작은 것 같아. 하하하하, 이건 무장 큐브라는 친구들인데 애니멀포스의 강력한 무기들이지. 그럼 제일 먼저 이 두더지 큐브, 큐브 몰부터 소개를 해주지. 이 큐브는 두더지의 힘으로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악당들을 혼내주는 큐브 아울이야. 우와 두더지 무기라니 뭔가 대단한 비밀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크롱. 오, 나는 굴 속에 숨어서 사는 굴 속의 공룡 땅땅님이시다. 나는 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보다 강한 녀석이 나타나면 굴 안으로 숨을 수가 있지. 으잉, 갑자기 나타난 저 보라색 네모난 상자는 뭐지? 감히 이 땅땅님 집 앞에 나타나다니. 내 이름은 큐브 몰! 두더지 무장님이시다! 너처럼 몰래 숨어서 괴롭히는 녀석들을 이 두더지 드릴로 혼내주러 왔지! 히히히히! 그렇구나! 하지만 난 이 굴 속으로 피해버리면 되지롱! 소용없다 이 녀석! 난 어디든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두더지 큐브라고! 이 녀석 이리 나와라! 나와! 뭐야 이 녀석! 나의 굴 속까지 쳐들어오다니! 어떠냐? 너처럼 몰래 숨어서 괴롭히는 녀석들에겐 나 큐브 몰이 있지! 그럼 이 두 번째로
큐브 래퍼들을 소개할까 해. 이 노란색 큐브 안에서 순식간에 표범으로 변신하는 큐브 래퍼드. 큐브 래퍼드는 달리기가 엄청 빨라. 우하하하하! 난 공룡 중에서 달리기가 제일 빠른 공룡, 용가리 볼트다. 이 빠른 다리로 사람들을 못 살게 굴지. 으잉! 뭐야? 이 노란색 상자는 왠지 기분 나쁘게 생겼는데. 에이, 이 녀석 변신을 하다니. 에이, 괴롭혀줘야겠어. 너처럼 달래기가 빠른 악당들에게는 나 큐브 래퍼드가 상대를 해주지. 자, 그럼 누가 더 빠른지 한번 달리기 시합을 해볼까? 힝!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보라고! 난 자신있지롱! 에이, 뭐야 저 녀석! 달리기 1등! 나 용가리 볼트를 계속 쫓아오다니! 달리기가 빠른 악당들을 잡는 데는 나 큐브 래퍼드의 망치 공격이 제격이지! 받아라! 이것이 바로 큐브 래퍼드의 망치!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무장 큐브를 소개해줄게. 이 오렌지 색깔 큐브는 멀리 있는 악당도 무찌를 수 있는 큐브 기린! 난 멀리서도 불을 뿜어낼 수 있는 화염의 마법사 공부리! 이렇게 산 위에서 불을 뿜어내면 아무도 나를 잡을 수가 없지롱. 여기 어디쯤인가 마구잡이로 불을 지르는 녀석이 있다고 하는데. 오, 바로 저기 숨어 있었군. 이 녀석, 오늘은 내가 너를 혼내주지. 멀리 있는 적도 맞출 수 있는 기린 바추카. 저렇게 멀리 숨어 있는 녀석들에게는 이 기린 바추카의 맛을 보여줘야 하지. 받아라. 어때? 멀리 숨어 있어도 이 기린 바추카만 있으면 전부 다 해치울 수가 있다고. 다음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무장 큐브, 큐브 베어를 소개할게. 큐브 베어는 곰으로 변신한 무장 큐브인데 힘이 엄청 세다고. 나는 공룡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공룡, 전화장사 쿵캉이. 나는 뭐든지 다 부셔버릴 수가 있다. 응? 이 조그맣게 생긴 상자는 뭐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나는 전화장사 큐브, 곰의 힘을 가진 큐브 베어이다! 으하하하하하, 웃기는구나. 감히 이 쿵캉이님 앞에서 힘 자랑을 하다니. 그럼 누가 힘이 더 센지 한번 결투를 해볼까? 으하하하하, 얼마든지 덤비라고. 좋아, 그럼 이 큐브 베어의 무시무시한 힘을 보여주도록 하지. 감히 이 쿵캉이님한테 힘으로 승부를 걸다니, 어리석도다. 큐브 베어 100만 마력 박치기. 어떠냐, 이게 바로 큐브 베어의 힘이다. 나보다 힘이 센 녀석이 있었다니, 분하다 분.